스스로에게 친절하세요. 어려운 주제에 접근하는 데 가장 중요한 건 태도입니다. 오랜 시간이 드는 힘든 일을 마음이 맞지 않는 동료와 하고 싶지는 않지 않나요? 자기 자신과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. 오늘은 필즈상 수상자 허준희 교수의 인터뷰 중 일부를 읽어드렸습니다. 허준희 교수가 반복해서 강조했던 말이 있더군요. 스스로에게 친절하라. 아무리 열심히 해도 실패할 때가 있고요. 누군가를 실망시키게 될 때도 있죠. 모두가 나를 인정해주지 않을 때 단 한 사람, 나 자신만큼은 나를 믿고 응원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? 그러니 스스로에게 조금 더 친절하고 너그러워져 보죠. 평생 함께해야 할 누구보다 가까운 존재니까요.